보통 원두 드립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네. 이것저것 맛볼 때 대충 뉘앙스 알고 싶은데 이런 방법 많이 쓰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 취향이 맞는 원두를 찾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이제 이렇게도 내려보고 저렇게도 내려보고 이렇게 하면은 취향이 좀 확실해요. 우두는 몇 그램을 제가 사용하면 될까요? 가장 좋은 건 그람수라기보다는 네. 이제 이 드리퍼에 모든 드리퍼의 3분의 2 정도 높이가 다 담았을 때 그리고 이제 분쇄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굵게 하면은 그냥 밍밍하게 나오고요 굵으면은 연하게 이제 굵게 되면은 이제 진하게 그거를 맞춰서 좀 조심 드시고 이 정도만 받으시면 돼요? 이 정도요? 네 이게 이제 옆에서 보면 이 정도 높이까지 돼요 네 그러니까 3분의 2 정도 나중에 뭐 기회가 되셔서 다른 걸 사서 다른 드리퍼 모양을 사셔도 웬만하면 3분의 2 정도 아니면 이제 5분의 3 정도 이런 정도 해가지고 내리시면 돼요. 그 온도도 좀 중요하거든요. 몇 도로 보통 잡으세요? 대전도마다 다른데 92도, 3도 언저리에 왔다 갔다 하긴 하거든요. 너무 세게 로스팅 된 애들은 높은 온도라면 검스러운 맛에 좀 많이 올라와요. 이제 심할 때는 85도쯤에 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건 집에 온도계가 없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온도 조금씩 낮춰주시면 돼요.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드립법은 빠르게 볶는 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물이랑 다음에는 가스가 배출돼서 부풀어 오는데 이걸 최대한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얘는 이제 빠르게가 제일 중요해요. 숙성도에 따라서 불림해주는 시간이 조금씩 차이가 나긴 한데 평균적으로 30초에서 1분 정도? 그냥 편해요. 이렇게 그냥 막 부으면 돼요. 막 부으면 되는 거네요? 네, 이렇게 막 붓고 100개서 정도 될 때까지 막 붓고 숟가락 쓰는 게 되게 좋겠구나. 이거를 끌어낸다기보다는 네. 안쪽에 뭉쳐있는 거를 건드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걸 풀어준다는 생각으로 위에서 아래를 가볍게만 저어주시면 돼요. 결국에는 얘가 이제 높이가 중간이 원두가 제일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중간에서 원두가 물이 만나는 시간이랑 벽에 있는 원두가 물에 만나는 시간 차이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얘는 벽하고 바로 흘러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얘 안쪽이 좀 더 중점을 좀 많이 부어줬기 때문에 그러면 한 알갱이당 물이랑 원두랑 받는 시간을 최대한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원액을 물이랑 어느 정도 비속을 시키냐면은 1.5 정도 보시면 이 정도 반 정도 담겨 있잖아요. 그 다음에 희석을 이제 한 반 정도. 물 보내는 거예요. 아, 건물이요? 혹시라니까.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